온 우주가 돕는 나 영어방 이은정. 4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랭킹 탑. 야, 네 어느 이시고 내 경주이시 37대선원 이은정 아이가 내가 이래봬도 와랑와랑 상사여 판매형 영업 1위야. 오늘 내 실적을 너희들 내리 속에 콕콕 박히게, 니네들 가슴 속에 팍팍 꽂히게 내가 실적으로 보여줄게. 영어방으로 출동한 첫 번째 현장은 청귤 수확이 한창인 과수원입니다. 아, 더워. 이옥자 과장님 되시죠? 예. 혼자 저렇게 입고 왔네. 아,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놀러 가는 것 같아요. 네. 홍보 영업 파트 영어방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청귤 밭이죠? 예. 아, 제가 또 청귤 밭에서 워낙 많이 구르고 뛰고 날고 했습니다. 오. 아, 이번에 이 청귤 밭. 아, 지금 다들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입니다. 친환경으로 지금 그럼 청귤을 재배하고 예. 관리를 하셨다는 예. 거예요? 아, 좀 힘들고 밀가루는 약간 투박스러워도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청귤입니다. 아, 그럼 이 청귤들이 그럼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 여기 이렇게 청귤을 수확하면 청귤을 이제 깨끗이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청귤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그 이제 카페에 가져가면은 카페에서가 이제 손님들한테 청귤청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청귤청으로 요거 에이드도 만들어서 또 판매도 되고. 너무 맛있어요. 시원하고. 아, 그럼 제가 또 요런 거 어떻게 또 홍보하고 마케팅 해야 될지 감이 딱 왔거든요. 어, 선생님. 제비 선생님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과장님. 네? 과장님 마케팅 하셔야겠다. 너무 잘한다. 아니요. 선생님을 저희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과장님이세요, 선생님. 우리 사 아주 친해졌네요. 신난 브런치 카페로 점심엔 줄을 서야 할 정도랍니다. 오, 맛있다. 직업 재활 교육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일터인데요. 바리스타로 일하는 강정훈 선배님. 실력이 수준급이시죠? 과수원과 카페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자립을 돕는 시설, 에코소랑인데요. 카페에서 사용할 원두를 고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좀 보러 왔거든요. 저희는 이제 특별한 원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숙련된 사원분들이 메인으로 하나하나씩 생두를 네. 선별하시고 저희 전문 로스터분이 로스트해 주시면 또 한 번 일일이 선별해가지고 만드는 특별한 원두입니다. 특별하네요, 진짜. 너무도 청결해요. 사실 로스팅하는데 이렇게까지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선은 이제 에코소랑이라는 의미 자체가 네. 친환경 사랑도 있고 아, 에코사랑. 사랑의 메아리라는 뜻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하게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좀 더 힘들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실제로 이런 거는 쓸 수가 있어요? 깨진 것도요. 네. 상품이에요. 아, 오케이. 와, 근데 도원 선배, 저는 솔직히 딱 봤을 때 뭘 네. 골라야 될지는 진짜 모르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일하신 지는 6년 됐어요. 일한 지 6년이나 되셨어요? 네. 역시 전문가다운 손길이 남달랐어요. 네. 월급 들어올 때 기쁘시죠? 네. 월급 들어올 때 주로 뭐 하시나요? 2만 원은...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네. 2만 원은 용돈이고. 아, 나머지 돈을? 그 제주은행이랑 농협이랑 통장. 아,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십니다. 분산 투자의 재테크를 일단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네. 이곳 에코소랑에서는요, 정성껏 만든 커피를 포함해서 과수원에서 직접 수확해 생산한 청귤차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데요. 광고 한번 보고 오실까요? 이름이 뭐예요? 아, 이은정이요. 아시죠? 아니요. 커피 이름이 뭐예요? 에코소랑 커피요. 목이 찰 땐 에코소랑 커피. 에코소랑에서 생산하는 또 하나 중요한 제품은 바로 휴지인데요. 친환경적으로 생산해 믿고 쓸 수 있는 휴지랍니다. 두루마리도 미용기슈도 핸드타올도 전보롤도 에코소랑이 딱 좋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희망날의 일터가 오늘의 두 번째 일터입니다.
하, 또 고개 빤맛이 들고 이제 제가. 현재 32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인쇄 홍보물인 DM 발송과 쇼핑백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빠르지만 숙련된 일손이 느껴졌습니다. 장현준 국장님 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또 와랑와랑 상사 영업실적 판매 1위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번에 또 여기 제가 오늘 또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 어떤 곳이죠, 여기가? 네, 저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 파트너 가능성에 날개를 다는 희망 나래일터입니다. 아, 희망 나래란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떤 것들을 주로 좀 주도하고? 네, 저희는 2017년 5월에 개원한 이제 사회적 기업이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네, 희망 나래일터고요. 저희는 인쇄물, 네. 쇼핑백, 그다음에 문서 파일류, DM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네,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분들께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네. 됐네요. 네. 국장님, 너무 퀄리티 있어요. 국장님, 오늘 제가 홍보 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 물품들! 행사 내용을 알리는 각종 인쇄물과 포스터, 멋스러운 쇼핑백들이 오늘의 영업 물품입니다. 아, 국장님! 네. 제가 오늘 정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아이템들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이제 쇼핑백하고 인쇄물 종류가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있고요, 전단지도 있고, 리플렛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플렛 같은 경우도 다 여기서 많이 제작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익숙한 쇼핑백들이 있어요. 아, 네. 아, 근데 너무 디자인이 센스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 지금 저쪽 디자인실에 4명의 디자이너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군요. 네, 역시 맞습니다. 센스 있어요. 이게 사실 그냥 나올 수 있는 디자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책들은 어떤 건가요? 이 책은 저희가 네. 도장애인복지기금으로 네. 지원받아서 만든 발달장애인의 해외 포트폴리오 책자입니다. 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것들을 수기를 좀 자세히 또 기록한 네, 맞습니다. 어떤 감동의 글귀들이네요. 네, 네, 네. 제가 정말 제대로 홍보해야겠다는 감동이 정말 완전히 들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열정적이셔서. 일단 쇼핑백을 만드는 작업도 해봤는데요. 아, 쉽지 않더라고요. 아,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오, 진짜 약간 디테일을 해야 되는구나. 어렵다. 이거 은근히 좀 신경을 써야 되네요. 저도 조금 분량 많이 냈어요. 분량을 많이 냈어요? 이거 있잖아요, 소연 선배. 이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 네. 2년 정도 됐네요. 요거 일하면서 제일 조금 보람됐거나 좀 재밌었던 그런 때가 언제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칭찬을 받았을 때요. 잘한다고, 일 잘한다고 칭찬받았을 때. 진짜 기분 좋죠? 네. 여기서 일해보니까 어때요? 분위기는 어때요? 배려해주고 좀 재밌는.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분위기에 좀 재밌는 그런 유쾌한 분위기도 있는 거네요. 네. 여기서 앞으로 쭉 일을 하실 건가요? 퇴직까지 계속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때까지? 아, 지금 현재를 즐기자. 아, 좋습니다. 아, 계속 이어서 적어볼까요? 좋아요. 아, 이렇게.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이제 능숙한 근로자로 열심히 일하는 김소연 선배가 자립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일터. 바로 옆 작업실에서는요, 명함 제작도 이루어졌는데요.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의 직접 그린 작품을 담아낸 다양한 굿즈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네, 오늘 고객님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와랑와랑 옥션, 오늘은 미술작가전으로 우리 경매를 오늘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너무 귀하신 분 모셨어요. 오늘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시죠? 오늘 우리 네. 성윤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이 전시회 때 제가 요거를 실제 두 개를 샀어요. 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직접 드렸거든요. 네. 이것에 정말 주인공이셨던 게 너무 놀라운데 우리 작가님 이거 너무 잘 그리셨어요. 자그였어요? 근데 이 원작이 이렇게 거울로 실용성 있게 이렇게 딱 아이템을 만들어졌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좋았지요. 너무 좋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자신의 작품이 멋진 상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판매되는 것을 보면서 근로자분들의 의욕도 높아지겠죠? 희망나래 파이팅!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누리는 행복한 삶.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제품을 소비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입니다.